누굴 만나 사랑한다는 게 너를 만나 내가 변해간단 게 이제 미안해, 더는 널 사랑하지 않아. 미안해, 더는 널 후회하지 않아. 힘든 시간 뒤에 양다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지르면서 부르지 않죠? 양다 씨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소리를 얇게 쓰세요. 자, 노래를 이렇게 지르기만 하면서 부르시는 분들은 호흡을 조금 더잘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호흡을 같이 이렇게 위로 같이 뱉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널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미안해, 더는 널 사랑하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은 톤이라는 거는 강한 톤을 더잘낼수 있을 때 연습을 하면은 더잘 되고 더 빠르게 더잘 익혀지고 더 소리가 선명해지고 더잘 들리고, 강한 톤을 더잘낼수 있을 때 얇은 톤 연습을 하면은 더잘 된다 소리죠. 그걸 기반으로 음색을 만드는 거니까 원래 이게 맞는 방식이고 원래 이게 올바르게 레슨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강사가 더 정확하게 제대로 잡아주면은 더 빠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고음을 강하게 소리를 못 내겠고 강하게 소리가 잘안 나고 강하게 소리 내면 막 듣기 안 좋아진다고 막 그거를 연습을 안 하죠? 강하게는 고음을 절대로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막 소리를 막 약하게 내고 막 고음을 막 약하게 올리고 막 이런 걸 하죠? 그건 다 가짜 고음이야. 가짜 고음. 실업자 고음. 나중에 다 실업자 되는 고음. 어차피 강한 톤 연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얇은 톤은 나중에 강하게 안 바뀌어요.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강한 톤 내는 법은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막 지금도 막 유튜브에서 막 강하게는 고음을 절대로 못 들어주니까 막 이렇게 약하게 막 가성같이 소리 내라고 하면서 그게 언젠가 막 진성처럼 변할 거라고. 막 얇게만 고음 내면서 막 미안해, 더는 널 사랑, 뭐 이런 게더 어려운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게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더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사기친 사람들 많았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레슨 받았던 사람들 지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비슷한 분들이 지금 저희 학원으로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고음이 안 나는 건 아니야. 근데 고음을 어떻게 내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MC 더맥스의 원너브를 부르시면은 다시 내게 돌아와 너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고 있는,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딱 부르면은 뭔가 멋이 없어서 오히려 더 낮은 음 하는 애들보다 노래를 더 못하고, 그거 안 되는 고음이에요. 퀄리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쓸 수가 없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음색이 좋으시대. 근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이거야, 그냥. 다시 내게 강한 톤 내는 거, 강한 톤. 오늘 하루 시숨이, 이 공기 바스로만 느낌으로 이 티끌 느낌 내는 거. 보통 이렇게 공기 바스로만 느낌으로 노래하시면 오늘 하루 시숨이 이렇게 다 퍼지시잖아요. 직접 녹음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 전부 다안 되는 고음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아예 저음 저 1옥타브 도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전달력에 대한 개념을 배운 게 아니고 쓸데없이 막 진성성 연결시켜 놓고 막 그걸 막 고음 내라고 막 다시 내게 노래도 이런 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봐도 막 그렇게 노래 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뭐 자기 노래방에서 부른 거 올린다거나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음이 올라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올린 거일 수 있는데 퀄리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퀄리티. 처음부터 1옥타브 도에서부터 그런 걸 제대로 배우면서 뚫어야 되는 거고. 근데 유튜브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레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를 조심하라고 그런다. 그냥 영상 이렇게 재밌게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바뀔 수 있는 레슨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원래는 강한 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얇은 톤을 내고 뭐 그런 걸 하는 건데, 소리를 강하면서 부드럽게 낼수 있는 뼈들을 일단 만든 다음에 이제 그런 믹스 보이스라든지 그런 얇은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게 더 좋아지는 거지. 박효신의 얇은 목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박효신 씨가 강하게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그 얇은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지. 나 지금 데뷔하는 신인이나 막 전공생들이 막 그렇게 처음에 앨범을 낼때막 그렇게 막나 박효신처럼 목소리 낼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다시 태어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얇게만 소리 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아무도 안 들어요. 전부 다 그거 이제 실업자 되는 거야. 이제 실업자 고음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였거든요. 뭐 신용재, K-Will, 이승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잘하는 가수분들은 처음에 다 데뷔를 할 때는 신인 때는 다 어때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소리를 다 빵빵 강하게 소리 다 이렇게 내주신단 말이에요, 소리를. 일단 가창력적인 게 인정이 받아진 다음에 가면서 한 6, 7년 정도 지났을 때 숙련미가 이제 생겼을 때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좀 얇게도 이렇게 내면서 음색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무슨 뭐 얇은 목소리가 뭐 이렇게 질린 것 마냥 뭐 그게 무슨 뭐 올바른 발성이 어쩌고 하면서 막 여러분들 막 듣기 좋은 소리 막 얇은 소리 이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그 강한 소리가 듣기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내댄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지금 두꺼운 목소리를 갑자기 이렇게 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지르는 목소리가 듣기 안 좋다고 쳐. 막 소리가 처음에 이렇게 막 두꺼워가지고 막 처음에 아! 막 듣기 안 좋다고 쳐. 자, 처음에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듣기가 안 좋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목소리 갑자기 이렇게 얇게 바꾸면은 이게 될까요? 목소리가 두꺼운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얇게 내려가면 그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절대로. 이렇게 두껍게 내다 갑자기 얇게 내면은 목이 좁혀져가지고 가성이 돼요, 소리가. 가성. 으으! 막 이러면서. 이 소리가 언젠가 막 진성처럼 변할 거라고. 그런 사기꾼들은 조심해야 된다니까. 안 돼요, 이거. 강한 톤을 낼 줄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두꺼워가지고 듣기 안 좋다고 소리를 얇게 내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확 오면은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간을 모르잖아요, 중간. 그러면 나중에 지르는 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절규하는 노래. 표현상 감정적으로 질러줘야 되는 부분. 남아있는 너! 이렇게 강하게 질러줘야 되는 부분. 여기서는 이렇게 강하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절규한다는 전달을 해야 노래 잘한다는 느낌 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갑자기 확 와버려가지고 막 이런 소리를 막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 남아있는 너! 다 이러고 부르겠지, 노래를. 다 얇게만 부르니까. 유튜브에 사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러면 여기서 강하게 절규한다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 잘한다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강하게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배팅이라 그래가지고 강하게 지르는 창법을 이 부분에서만 쓰고 다시 돌아오고 쓰고 돌아오고 이거 반복이요, 반복. 노래는 계속 강하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강한 톤을 강조한다고 계속 강하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강한 톤이라는 건 했다가 뺐다가 했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강약 조절.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건데 쓸데없이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막 약한 톤 얘기하면서 막 이게 언젠가 강한 톤으로 바뀔 거라고. 그다 안 되는 거예요. 그다 실업자 보험이야. 실업자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전공생들도 그거 다 잘못 배우면 나중에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막 잘못 고음 내는 사람들 많았잖아. 지금 그 사람들 다 음악 안 하잖아요. 결국엔 잘한다는 느낌을 못 주기 때문이야. 그럼 빠르고 정확하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두꺼운 목소리를 막 얇게 내겠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확 오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변화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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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조금씩 오면 더 느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오면은 이 소리가 진성적으로 바뀔 때까지 10년 이상 걸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왜냐? 진성적으로 낼 줄 모르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계속 변화를 해야 이게 안전하고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레슨을 하면은 오히려 더 빠르게 변화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비펴부터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 비펴부터 좀 보시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처음에 막 듣기 안 좋게 막 아! 이렇게 질렀던 사람들도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소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 나가는 게 발성이고 배우고 진짜 돈 주고 받는 레슨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다 겪었잖아요. 이 중간에 다 알잖아. 그러면 나중에 얇게 두껍게가 다 전환이 되는 거야. 자유자재로 얇게 했다가 질렀다가 이렇게 다 전환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발성이 좋아지면은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소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슨하는 최종 목적은 사람들이 한 가지 장르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이든 가요든 락이든 뭐 여러 가지 장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소리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게 언젠가 진성적으로 변할 거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잘못 배우고 계시는 거고 다 탈출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이렇게 갑자기 확 왔을 때 이게 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사람들인 거야? 그냥 처음에 그런 걸 안 해도 그냥 좀 됐을 사람들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확 와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중간에 좀 있는 사람들인 거지. 노래나 보컬 레슨은요, 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짜이고 아니에요. 얇은 톤은 저희도 가르쳐요. 얇은 톤을 가르치거나 소리 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컬 레슨이라는 거 하는 이유는 결국에 사람들이 노래 잘하고 싶어서 오는 건데 노래를 잘하는 느낌을 알려주려면 결국엔 강한 톤을 낼 줄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도 그런 소리인데 오히려 제대로 하시면 더 빠르게 변화하고 노래도 더 빠르게 변화하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